썸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폼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폼지 끼우는 방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시험 보실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렇게 폼지 끼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폼지가 또 있고요. 이렇게 투명한 폼지가 또 있는데요. 저는 시험 볼때 이렇게 종이로 된 폼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빳빳하기 때문에 모양 잡기가 좀 편하고요. 이 투명한 거는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의 폼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젤폼 이렇게 돼 있죠. 젤 연장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요게 더 편해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폼지를 떼서. 요 가운데 거 항상 궁금했죠. 요 가운데 거 이거 그냥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여기다가 붙입니다. 여기다가 왜 붙이냐? 여기다 붙이면 아무래도 좀더 여기가 빳빳해지겠죠. 요 가운데 부분. 그리고 여기를 뜯어요. 왜 뜯냐? 뜯어야 이렇게 붙일 때 여기가 만약에 안 뜯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자꾸 붙겠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각도 조절할 때 이게 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벌려줍니다. 자, 그리고 끼기 전에, 자, 연장을 할때 여기랑 여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두 손에 하시잖아요. 이렇게 끼는데, 자, 이렇게 대보면 손마다, 그러니까 모델 손마다 또 틀립니다. 자, 그래서 모델의 손에 이렇게 대보고, 이제 눈썹 가위를 아마 챙겨가실 거예요. 실크 가위나 눈썹 가위를 챙겨가실 텐데, 자, 저는 요걸로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더 안으로 훅 들어가서 한 요게 쫙 들어갔을 때요 부분이 좀더 깊게 들어가야 좀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가운데 부분을 살짝 파줄 거예요. 이왕이면 가운데를 맞추는 게 좋겠죠. 잘 보시면 약간 삐뚤어져 있네요. 요 폼지 자체가. 그래서 가운데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대봤을 때 끝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줄 거예요. 한 요거 정도 요 정도 잘라 줄게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그래서 폼지는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잘랐을 땐 폼지를 버리고 새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딱 눈에 띄죠? 네, 요 정도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요 가운데 부분을 파줍니다. 요 피부 부분에 닿아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아래쪽으로 훅 파주고, 자, 이제 끼우기 전에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끼우고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요 가운데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요게 동그랗게 되도록 말아줘야 돼요. 자, 말 때는 이쪽을 잡고 여기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해서 살살 말아줘요. 구겨지지 않게 그냥 동글동글 말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말리죠. 이렇게 만 상태에서 셀프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끼신 다음에 모양을 보고선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대충 뭐 셀프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대칭으로 잡아서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만져주면 되는데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모델한테 이렇게 끼워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제 또 어려워 하시는 게 요렇게 끼우고 나면 어떻게 해도 요 가운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처럼 좀 모델이 이렇게 좀 컬이 좀 C컬인 분들이 계세요, 간혹. 저도 약간 C컬인? 약간 손톱이 말려있죠, 잘 보시면. 이렇게 말려있습니다. 이게 좀 평평하신 분들이 있고, 저처럼 요렇게 말려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끼우기가 어렵습니다. 끼우고 나면 꼭 가운데가 떠요. 그럴 때는 끼울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지 마시고 요거를 요렇게 말아줍니다. 끼울 때 아예 요렇게 눌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끼우세요. 그게 모델 손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끼울 때 그냥 이렇게 끼우지 마시고 요렇게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끼우시게 되면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끼우면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렇게 만 상태로 넣거나 아니면은 끼운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 말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요 상태로 이렇게 일단 끼운 다음에 요렇게 양쪽 사이드를 요렇게 누르면 말려요. 이게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끼운 다음에 살짝 요렇게 누르면 안쪽으로 뽕긋하게 말리는 그런 모양으로 껴지기 때문에 요렇게 끼워서 요렇게 말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만 상태로 요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네일에 넣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네일에 지금 꽂아놓은 상태면 요런 상태가 되겠죠. 자, 요런 상태일 거예요. 자, 요런 상태다. 일단 꼈다. 그러면 여기를 이왕이면 대칭이 맞게 딱 끝과 끝이 잘 맞게 붙여줍니다. 끝을 붙여주세요. 요까지 다 붙이지 마시고 자, 지금 요쪽 부분만 일단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쪽 끝에 끝이랑 요쪽 끝이랑 해서 이렇게 일자가 잘 나오게 여기서부터 좀 살짝 좁아지게 그래서 꼈을 때 요런 모양이면 돼요. 요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제 칸 수를 봤을 때 일단 요렇게 끝이 점점점점 살짝 말리게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도 컬이 요렇게 동그랗게 잘 맞아야 되고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가 뜬 게 없어야 돼요. 뜬 게. 근데 지금 여기 살짝 뜨죠? 그런 거 방향을 이제 잡아줘야 돼요. 이제 모델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쪽도 이렇게 좀 살짝 당겨주고 그냥 이렇게 봐가면서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살짝 만지는데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일자가 돼야 됩니다. 뭐 아래로 이렇게 처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손을 폈을 때 일자로 되게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뜬 부분이 거의 없어야 돼요. 여기가 뜬 부분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 만져주세요. 전체적으로 좀 잘 붙게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눌러서 모양을 꾸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저처럼 또 여기가 좀 파묻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살이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바짝바짝 당겨줍니다.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요 부분을 바짝바짝 당겨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이 좀 벌어집니다. 이쪽이. 그래서 연장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도 휘지 않게 이렇게 폈을 때도 각도를 이제 또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폈을 때 각도가 잘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일자가 맞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가 얼마나 떴는지 제대로 잘 밀착이 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셀프로 끼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잘 맞추시면 돼요. 여기 약간 휘었다고 뭐 큰 지장은 없으니까 꼭 뭐 대칭이 안 돼도 되고 여기만 컬이 잘 잡히면 되니까 자, 이렇게 신경은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저도 연습할 때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젤 연장을 했는데 젤 연장을 이제 쭉 했을 거예요. 젤 연장을 다 하고 나서
아실 거예요. 이거 뗄때 어떻게 떼는지.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랬더니 딱 연장한 부분이 뚝 부러져서 연장한 부분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뜯을 때는 이쪽을, 이게 젤이 묻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젤이나 뭐 다른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때는 여기를 살짝살짝 눌러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점점점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붙여서 여기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떼줍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폼지 끼우는 거. 저도 되게 연습할 때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끼는 게 어렵고 칼 잡기가 어려워서 뭐 폼지를 더 좋은 걸 써야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차라리 저렴한 걸 사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 게 나아요. 자, 뭐 꼭 폼지가 비싸야 뭐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도구 탓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띄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뜯어주세요. 그리고 거치장스러우니까 이렇게 살짝만 벌립니다. 그리고 모델 레일에 이렇게 한번 대보고, 자, 요 하얀 부분까지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는데 안 들어가죠? 가지고 계신 핫가위, 핫가위나 눈썹가위로 잘라줍니다. 모델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갈 거면 친구랑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가서 당황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봅니다. 잘못 잘랐으면 새 거를 다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대본다. 그래서 이제 좀 맞아요. 잘 들어가죠? 이 상태가 됐으면 이렇게 살짝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았으면 끼울 때 살짝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준다. 자,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좌우 요 홈지에 가이드가 그려져 있죠? 요거 잘 맞춰서 대칭으로 잘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 뜬 부분이 없이 잘 찼다. 요렇게 잘 메꿔졌다 하면 옆부분 끝에만 살짝 고정을 시켜주세요. 다 붙이지 말고 고정을 시켜준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바짝 넣어주고 여기 뜨지 않게 잘 박아면서 옆에도 계속 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자, 아까보다 너무 뚱뚱해졌죠, 요 끝부분이? 좀 더 이렇게 말아줍니다. 만약에 여기가 하다가 좀 뭔가 찌그러졌다, 막 예를 들어 뭐 요렇게 됐다, 그럼 여기가 좀 안 예쁘겠죠. 그런 경우는 요렇게 가지고 계신 브러쉬를 요렇게 넣어서 각도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오죠? 그래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넣어서 각도를 좀 맞춰주려고, 각도? 각도라기보다는 요 원형을 맞춰주려고 여기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잘 만져주고 여기도 살짝 만져주고 해서 좀 맞았다, 수평이 맞고 요 끝부분 모양도 좀 컬이 마음에 들게 잡혔다 그러면 이쪽 고정을 시켜주고 이쪽을 바짝 당겨줍니다. 이쪽만 바짝 당겨주세요. 이거 잘못 누르면 여기가 다시 뜨기 때문에 잘 요 살 부분만 잘 당겨줍니다. 자, 그래서 폼지를 잘 끼우시고 이런 느낌으로 잘 껴줍니다. 됐죠?
설명이 이해가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끼우셨으면 이제 연장을 쭉 하고 나중에 제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폼지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좀 C컬인 모델을 데리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팁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떠서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이 자꾸 끼워도 폼지가 뜨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넣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끼시면 여기가 잘 뜨지 않게 채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